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채권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채권시장, 특히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데, 금리, 이 채권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뭐 주식시장이나 유가가 어떻게 좀 흘러갈 수 있는지를 금리를 기준으로 좀 판단해보는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 시장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 금리가 특히 장기물 금리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저희가 연초 이후로 그려놓은 건데, 이미 2%를 넘은 수준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1.7% 수준까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한개 분기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30bp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가장 채권 쪽에서 중요시하고 주식시장에서도 채권시장을 볼때 중요한 지표로 여기는 장단기 금리차, 2년물,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랑 10년물 금리의 이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스프레드는 아직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도 않았죠. 개시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 35bp 정도까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쭉 내려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큰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연준의 긴축입니다. 이 연준의 긴축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걸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고,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는 정책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융자산 가격들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와중에 두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가 좀 강해지는 모습들도 나타나서 금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급등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근데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는 이 양면성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함으로써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영향은 유가 상승이 계속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제재로 인해서 더 이상 수출입들이나 필요한 원재료들을 제때 제각을 하지 못하게 됐었을 때의 성장 둔화. 이두 가지가 양면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당장 채권 시장에서 보여줬고 주식 시장이 반응을 했던 건이 후자입니다. 성장 둔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재 금리로 봤었을 때 2월 10일 날때 연내 연준이 한 7차례 인상을 할수 있다라고 반영했던 인상 확률이 지금은 거의 한 5차례 정도, 2회 정도가 거의 다운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이 하원 그 반기 의회 증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25bp 인상을 좀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50bp에 대한 확률도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이 연준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매파적인 인상 기조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25bp 인상도 있지만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를 극도하게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기 상방 위험들을 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월 이후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다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여기 시티에서 발표하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상치, 컨센서스가 있을 거고 실제 발표치가 있을 건데, 실제 발표치가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되면 이 지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플러스 영역에 진입을 해서 과거 인상기 때 수준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3월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고요. 이후로도 따박따박 인상할 가능성들이 분명히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채권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3월 달부터 인상은 시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연내 인상할 수 있는 반영폭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채권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이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했다라고 하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이후로는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내러티브가 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유가랑 제가 미국 10년물 금리랑 국채 10년물 금리랑 상관관계를 그려놓은 건데,
여태까지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상관관계가 높아졌어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강도 높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됐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나니까 오히려 유가가 올랐는데 금리가 빠지는 결국 성장 둔화에 좀 초점이 쏠리면서 아, 연준이 그만큼 강하게 강하게 빠르게 빠르게 올리지는 올리지는 못하겠구나. 못하겠구나. 금리를 금리를 인상을 인상을 빠르게 빠르게 못하겠구나라는 못하겠구나라는 좀좀 내러티브가 내러티브가 좀좀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전망치가 거의 0%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지표들을 반영하면서 이게 좀 올라갈 순 있겠지만 지금 당장만 놓고 보게 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훼손되는 부분들도 채권 시장과 경제 쪽에서는 좀 참고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3월 인상을 하고 그 뒤에 부분들은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데이터 타 디펜던트, 디펜던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경제 지표를 지표를 보고 보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결정. 결정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 계속해서 아까 강조드린 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작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70년대 이후로 6차례 저희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었던 사례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역전 이후에 15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상도 하지 않았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조금만 먼저 고려를 해보면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을 조금 조기 시행, 할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가 3, 6, 9, 12월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중간값이 3회 인상입니다. 근데 시장이 7회까지 인상을 반영했었다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을 한 4회 정도로 점진적 인상을 좀 시사하는 부분들도 이런 장단기 금리차의 가파른 축소를 좀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 입장에서 이 주식과 유가의 향후 레벨들을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금리 기준으로 추정을 해본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번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림반도랑 좀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이 10년물 금리가 1개월 사이에 한 15bp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달 사이에 30bp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이 강도 강도 자체를 자체를 레벨로 레벨로 단순 단순 비교해 비교해 보면 보면 한한두두배배 정도가 정도가 된다라고 된다라고 저희가 저희가 추정해 추정해 볼볼수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이 부분을 부분을 나스닥하고 나스닥하고 유가에 유가에 그대로 그대로 두두 배의 배의 강도를 강도를 적용해 적용해 보면 보면 지금 지금 나스닥이 나스닥이 어제 어제 파월 파월 의장의 의장의 발언 발언 이후에 이후에 좀좀 반등을 반등을 했지만 했지만 하단 하단 자체가 자체가 12,000포인트까지 12,000포인트까지 좀좀 내려갈 수 내려갈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조금 조금 좋지 좋지 않은 않은 이이 추정 추정 결과가 결과가 좀 나올 나올 수가 수가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만 다만 유가 유가 같은 같은 경우는 경우는 오히려 오히려 이미 이미 고점을 고점을 봤다라는 봤다라는 이이 추정 추정 결과가 결과가 나오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두두 번째 번째 추론해 추론해 볼볼수수 있는 있는 방법은 방법은 첫첫 번째는 번째는 이이 강도 강도 가지고 가지고 얘기를 얘기를 말씀을 말씀을 드렸다면 드렸다면 두두 번째는 번째는 이이 3개월 3개월 동안 동안 빠진 빠진 금리 금리 하락폭이 하락폭이 똑같이 똑같이 기준은 기준은 10년물 10년물 금리입니다. 금리입니다. 근데 근데 이번 이번 사태는 사태는 한한달달 만에 만에 같은 같은 강도가 강도가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저희가 저희가 볼볼수수 있는 있는 거는 거는 과거보다 크림반도 때보다 금리의 하락폭이 3배 정도 빠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에 유가와 나스닥의 나스닥의 레벨을 좀 레벨을 좀 추정을 추정을 해보면 해보면 과거의 3개월이 더 빨랐기 때문에 8월 달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봐서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인 한 5월 달말 정도의 레벨들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나스닥은 15,000포인트까지 좀 상승할 수 있고 유가는 좀 반락할 수 있다라는 이미 고점을 보고 반락할 수 있다라는 라는 부분들을 좀 부분들을 좀 추정해 볼 추정해 수볼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금리를 금리를 가지고 가지고 추정을 추정을 해본 거기 때문에 뭐꼭 믿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 좀 고려를 같이 해보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려면 정말 마지막으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정말 인상 속도를 조절해서 금리가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확장세가 정말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려면 투자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자국 내 생산이 원활해서 해서 투자가 투자가 계속 계속 일어나야 일어나야 되는 되는 이러한 이러한 조건들이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연준이 연준이 속도 속도 조절을 해서 조절해서 10년물 10년물 금리가 금리가 지금보다 지금보다 레벨이 레벨이 다운된다라고 다운된다라고 하게 하게 되면 되면 이이 하단을 하단을 좀좀 주목해 주목해 보실 보실 필요가 필요가 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15년 12월에 첫 인상하고 두 번째 인상까지 중국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시차를 1년을 뒀거든요. 그랬었을 때 10년물 금리가 지금 레벨보다도 낮은 한 차례를 올리고 나서 낮지
인상한 이후지만 지금보다 낮은 레벨에서 하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이번에도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